우리 형의 집안 형님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밥을 시켰어요. 근데 백종원 씨가 하는 우상적이에요. 뭔가 뭔가 이거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이거는 이건 먹고 누룽지? 누룽지는 써줬은가 보다. 우와. 이건 누룽지. 이건 누룽지. 그 다음에 우삼겹. 이거는 우삼겹. 와, 이봐. 와, 진짜 많다. 이건 감자. 이건 사라다. 김치. 이거는 도라지. 잘 먹겠습니다. 잘 이거는. 먹겠습니다. 야, 졸라 맛있겠다, 찌개. 그지? 찌개 맛있어 보여. 찌개, 이거 각자 덜자. 감사합니다. 한이 국물 더 줄길라 봐. 아, 네, 네. 덜 필요 없이 이렇게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자, 잘 먹을게요, 여러분. 일단은 우삼겹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우삼겹. 찌개. 맛있어. 찌개 너무 맛있어. 찌개 너무 맛있다. 고기 봐, 먹을게. 네. 이거 감자 아니네. 뭐야? 고구마네. 맛고구마 이런 거 아니야, 그치? 맛탕 막 이런 거. 우리 가끔 일 끝나고 먹으러 갔는데 24시간 안 해서 그랬지. 이거 어쩐지. 쌈장인가 이거는? 양념장이랑 쌈장이랑 있네. 이건 쌈장. 이것도 쌈장. 그래, 이게 맛있잖아. 우삼겹은 양념장. 쌈장 하나는 뒤쪽으로 줘라. 쟤 이건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너네 된장 한 개씩이야. 이 우삼겹은 이게 맛있거든. 이거 소스. 매운소스가 맛있잖아. 은장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어머, 스폰서 후원 감사해요. 스폰서 후원하면은 스폰서가 뭐예요? 어머, 너무 멋있다. 처음 시켜놨고. 주아 지금 가슴 어필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사. 어머, 그런 건가? 시청자분들은 처음 보는 거지? 내 가슴? 내 가슴. 주 얼마 전까지 남자친구 있었는데 헤어졌어. 아, 진짜?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한 7일 만에 그 7년의 사랑 알지 노래? 난 7일간의 사랑. 나중에 얘기해줘요. 밥 먹고. 밥 먹고 얘기해줘요. 보이드기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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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맛있다. 잘 먹어야 돼, 주민. 뭔가 우상적이에요. 맛탕. 난 이거 감자 조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도. 이 반찬이 어디 거야? 아니야, 그럼? 이거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나도 페이스북에다가 그거 해놨어. 공유해놨어. 그리고 바로 시킨 거야. 닭한? 비칸? 그건 거긴 거 같은데. 뭐 얼굴 좀 많이 보여달래. 반만 보인다고 좋아야 너. 5만 원 더 내놓으라. 가게에서 생방 틀린 거 보는 건 처음이네요. 또또로이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또또로이님은 최근에 이제 언니 집 방송할 때부터 팬이 되신 분이에요. 처음 보는 것 같아 우리도. 팬들 이렇게 많이 보니까 신기할 걸요. 저분도 아마 또또로이님 놀라지 마요. 애기 딱지예요. 그래요. 애기 딱지 귀엽다. 소민이 오면은 럭스 공을 쌓아야 되겠어. 쌍년한테. 아우 그 잘해 게임게. 누구? 아우 누구 소민이. 잡아도 못해. 고수됐다 카던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잘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 맛있어. 안녕하세요. 뭐 혜경님 안녕하세요. 초밥 계속 요즘에 오나 봐. 그래서 4일 출근했는데 이틀은 오신 것 같아. 오 그래. 오늘 14일 밤은 금요일인 거 아나? 알아. 14일 밤은 금요일인 거 아나? 조심해야 돼. 야, 이사 해버려. 응. 귀찮더라도. 저 국, 언니 나 국자 좀 주문한대. 언니가. 이거 먹자. 경남 성경 알아봐 줄까? 가격대만 한번 알아봐줘. 저 네이버에 올라온 거 말고 언니 그 아는 사람 있으면. 알겠어. 야 근데 너 적금이랑 다 깨면 얼마인데? 나 지금 적금 모아놓은 거는 이거. 그리고 이제 그 방 보증금까지 하면은 1억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거 알지? 뭐? 동물이랑 보증금 올려야 돼. 그건 묶여 있잖아. 맞지? 맛있다. 글자 보이는데. 어디 그냥 물어봐서 나는 내가 산 데를 가르쳐준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산 데서 물건을 이렇게 주문을 받고 깜빡하고 그래갖고 몇 번 이게 그거 됐나 봐 기다리다가. 그래서 나한테 카톡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거기 상관이 없고 여러분 혹시라도 피스 사고 싶으면 직접 가서 사시는 게 좋겠어요. 직접 가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이몽이가 이몽이 안녕. 너 가슴 커졌다는 얘기 듣고 한 보고 싶어서 난리예요. 하루 종일 뒤에 핫트리 붙이네. 과연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나오던데 날짜 보니까 내가 이제 딱 쉬면 가연이가 나와. 너 그러고 8일 쉬지 또? 8일 쉬지 놀러 나갈래? 어디 갈까? 주산 속. 인터넷이 안 되잖아. PC방 있는 데로 갈까? 그래도 돼. 몸 좀 키우러 가자. 남들은 단식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몸 키우는 데 들어가는 건가 봐. 여기 근데 진짜 간만이다, 그치? 맛있다. 우리가 또 뭐 근데 직접 가서 구워 먹는 게 맛있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가지도 않으니까 다 요즘에 어디 나가지 않는. 여기 새우가 일품이잖아. 흡입했어요 여러분들. 나도. 아, 간만에 언니들이랑 먹으니까 맛있어 밥이. 흡입했어요. 13일 밤 금요일인데 귀신 나오는 거 아니니? 이러다가 손님이야. 그래도 있어요. 손님은 있는 것 같아. 넌 화요일 날은 죽어놨더만. 바빴어 나. 다리에 지나가지고 언니 쇼 내실 엎어져 있었잖아. 화요일 날. 장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빴어요. 너네 몇 팀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한 13팀? 아닌가? 17대. 17개? 오! 더 많이 받았냐 우리? 힘들었겠다. 정신없었어 언니야. 너무 힘들었어. 와, 많이 받았다 17테이블이면. 손소독제 다 위에 올려놨더만. 근데 오시면은 손님들이 오시면은 손님들도 이제 요거 하고 그걸 수시로 해. 고기는 다 어디 갔어? 다 먹었지. 다 먹었죠. 이것도 맛있어. 이거 콩나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닌데. 숙주 아니야? 숙주 콩나물 아니야? 숙주잖아 얘들아. 아 그래? 숙주래요. 그래. 숙주. 숙주. 이거 맛있어. 식혜. 이걸로 식혜 만들잖아. 아 그니까? 식혜는 딸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필요해. 지금. 다 먹었어요. 너 다이어트니? 아니 나 하루 4끼 먹어야지. 왜 요즘 코로나인데 그런 거 한번 집에 라면도 먹고 종류별로. 원래 라면도 안 먹었었는데 라면 사가지고 라면도 먹고 싶은 라면 리스트 뽑아갖고 라면 다 먹어봤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앵그리 너구리.
그때 우리 먹었잖아, 그치? 맛있어. 근데 거기다가 한 개 기준으로 땡초 두 개 더 썰어 놓고. 아, 약간 매콤하게 먹었구나 언니. 어. 그렇게 먹었어. 나 요즘 입맛이 너무 없어. 그런 거 같아. 미안해요. 왜? 아, 참아야지 요즘에. 요즘에는 그치만 죄송합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니, 어젠가? 이 언니랑 이제 나 쉬니까 조금씩 게임하잖아, 음성 채팅으로. 물 먹다가 사대 걸려서 기침했거든? 이 언니가 음성 채팅으로 보내더라. 얘, 너 왜 갑자기 기침해? 이러고. 아, 물 먹다가 사대 걸린 거야. 좋았다.